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을 열고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갤럭시 S20 판매가 신통치 않았던 만큼 갤럭시 노트20와 갤럭시 Z 폴드 등이 하반기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삼성 디지털 플라자. 내일부터 시작되는 갤럭시 노트20 사전 예약을 앞두고 매장은 미리 실물을 보기 위한 방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제품을 살펴본 소비자들은 강력해진 성능에 만족감을 보이면서도 일부는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제가 이제 노트를 쓰는 이유가 이 펜을 노트를 많이 필기를 하는 기능 때문에 쓰는 건데 좀 이게 여러 가지 반응성도 좋고 그다음에 뭐 외부 파일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 위에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립감은 괜찮았는데 뭐 그런 카툭띠 외관적인 부분은 카툭띠가 단점으로 보였고 뒷배 줌이 되는 거가 어느 정도 선명도가 확보되는 것도 좋았지만 과연 제가 실생활에 잘 쓸까? 의문점이 좀 들어서 삼성전자는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 공략을 위해 갤럭시 언팩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갤럭시 노트20와 갤럭시 Z 폴드 2 마케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갤럭시 언팩은 유튜브 기준 순간 동시 접속자 수만 45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5,600만 명이 시청했을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베일을 벗은 갤럭시 노트20의 강점은 단연 S펜입니다. S펜의 반응 속도는 전작 대비 80% 빨라졌고 스마트폰 원격 제어 기능도 강화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게임 지원과 최대 120Hz 주사율의 디스플레이, 갤럭시 스마트폰 최초로 초광대역 통신 기술을 활용한 파일 공유도 눈길을 끄는 기능입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폴드 2 사양을 대폭 높이며 폴더블 시장 선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갤럭시 Z 폴드 2는 내외부 화면 크기를 전작 대비 더욱 키웠고 갤럭시 Z 플립에서 선보였던 하이드웨이 힌지를 적용해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20와의 연결성을 강화한 갤럭시 탭 S7과 갤럭시 버즈 라이브, 갤럭시 워치 3를 함께 선보였습니다. Mobile phones so powerful that they work like a computer and play like a gaming console. Together, they are part of the growing Samsung ecosystem. 삼성전자는 제품 간 연결성을 강화해 새로운 갤럭시 생태계를 보다 확장한다는 구상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은아입니다.